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문장까지 읽기 연습했군요. 다음부터 읽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뭐 숙제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다음 문장부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단어의 의미,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 숙제가 words in context 단어를 했었죠. 단어 익혔을 거니까 얼마나 익혔는지 확인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건지 이제 다 읽기 연습하고 나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까지 읽어봤어요. 다 같이 The dog was injured. The dog was injured. When it ran out into traffic. When it ran out into traffic. 그래서 injured가 뭐였더라? 그렇죠, 다친 이란 뜻이죠. 어떤 시죠? 오케이, 다친이라는 어떤 시니까 was injured 하면 무슨 뜻이 완성됩니까? 벽을 당해 그렇죠. 언제 다쳤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과거에 다쳤다. 왜 과거에 다쳤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 개가요. 고통으로 뛰어들어와가지고. 네. 예, was injured는 분명히 과거에 다쳤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또 다른 의견. was는 그렇죠. is의 과거형이니까. 그러니까 was injured는 과거에 다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ran은 오케이. 뭐의 무슨 형? 그렇죠. run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그 개가 다쳤던 것도 언제 일이고? 과거의 일이고. 그 다음에 ran out into traffic 했던 것도 언제 일이다? 과거의 일이다. 어떤 일이, 어떤 문장의 내용이 과거라는 사실은 무슨 시를 보면 됩니까? 그렇죠. 하다 시를 보면 되는 거죠. 나는 간다. I go. 나 학교 간다. I go to school. 그렇죠. 나 학교 갔었다. I went to school. 그래서 하다 시를 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뭐 시제라고 그래요. 시제. 참고로 들어주세요. 이걸 보고는 무슨 시제라고 할것 같아요? 현재 시제라고 하겠죠. 그럼 얘를 보고는 무슨 시제라고 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I will go를 보고 I will go to school을 보고는 무슨 시제라고 할것 같아요? 미래 시제. I will go가 뭘 뜻인데? 나는 갈 것이다 라고 쓰니까 will go를 보고는 미래 시제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볼까? 읽었습니다. People do not plan for an accident. People do not plan for an accident. It happens by mistake. It happens by mistake. 오케이. 그래서 accident가 뭐죠? 보통. 아, 그럼 traffic은 뭐 하지? 오케이. 여러분들 단어 시험 쳤을 때 traffic하고 accident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traffic은 교통이고요. accident는 뭐예요? 사고요. 사고죠. 그렇습니까? plan이 뭐죠? plan. 계획. 계획. 물론 계획이란 뜻도 있죠. 여기서 계획이란 뜻이 아니겠죠. People do not plan for an accident. 계획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나는 답을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people이 뭐 한다? Do not plan 한다. Do not plan. 오케이. 그럼 plan의 뜻은 뭐? 뜻이겠죠. 그렇죠. 계획하고 계획하다는 분명히 다른 뜻인데 플랜이 그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다고요. 누가 뭐 하지 않는다? People do not plan for 무엇을? An accident를. It happens 한대요. happen 뭐 하다? 그렇죠. 발생하다, 일어나다 말고 발생하다. By mistake가 뭐든가요? 실수로 인해서. 그렇죠. 그렇습니까? By mistake. 통째로 알아둬야 될 거죠. 그렇습니까? 실수로. By mistake. 그렇습니까? 다 같이. People do not plan for an accident.
It happens by mistake. It happens by mistake. 그러면 it은 뜻은 그것이란 뜻인데요. 뭐 대신 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훈이가 생각할 때 it은 뭐 대신 온 것 같아요? People do not plan for an accident. 대신 왔다. 그럴 수도 있고 또 현정이가 생각할 때 it이 뭐 대신 온 것 같아요? accident 대신 온 것 같다? accident happens by mistake 인 것 같다? 오케이, 한 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People do not plan for an accident. People do not plan for an accident. It happens by mistake. It happens by mistake. 오케이, do not은 어떻게 줄였을 수 있죠? 그렇죠, don't로 줄였을 수 있죠. People don't plan for an accident. It happens by mistake. 됐습니까? 오케이, 문장의 내용이 뭔 소리인지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오케이, 그 다음에 초이가 한번 읽어볼까? 오케이, 그러면 들어봅시다. 들어봐야 되겠네요. The accident or mishap with the soda made a sticky mess. 오케이, 저걸로 하는 건데. The accident or mishap with the soda made a sticky mess. 오케이, 초이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들 얘랑 그 다음에 얘겠죠. 그러니까 다시 듣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The accident or mishap with the soda made a sticky mess. The accident or mishap with the soda made a sticky mess. 뭐래요? 이걸 보고 청각 집중력이라고 해요. 청각 집중력. 다시 밑줄 신 거 잘 들으세요. The accident or mishap with the soda made a sticky mess. The accident or mishap with the soda made a sticky mess. 뭐래요? 오케이, 다같이 the accident or mishap. The accident or mishap with the soda. With the soda. Made a sticky mess. Made a sticky mess. The accident or mishap. The accident or mishap. The accident or mishap with the soda. The accident or mishap with the soda. Made a sticky mess. Made a sticky mess. Okay. 계속해서. 여기서는 미스앱이 뭘 것 같아요? 소동, 그렇죠. 소동, 뭐 사고, 뭐 이런 거죠. 사건 이런 말이죠. 소다가 뭐예요? 소다. 소다. 그렇죠. 탄산음료죠. 탄산음료. 물론 소다란 뜻도 있지만 코크나 사이다 이런 것들을 소다라 그러죠. 콜라, 코크. 콜라라 안 그러고 코크라 그래, 코크. 오케이, 그 다음에 스티키가 뭐든가요, 스티키? 끈적거리는 마스크가 뭐든가요? 그렇죠, 엉망 스티키 마스크죠. 그러니까 대충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나가시. The accident or mishap with the soda made a sticky mess. The accident or mishap with the soda made a sticky mess. 문장의 구조는 이런 구조예요. The accident or mishap with the soda가 made 했대요. 무엇을 made 했냐? A sticky mes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한테 칭찬받았겠죠? 잘했다! Good job!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빈이 한번 읽어볼까? You can't be safe for a long time.
오케이. 끊을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요. 오케이. 잘 읽었고요. 다 같이. If something is safe or not risky. If something is safe or not risky, it will not get lost or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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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risky가 뭐든가요? 그렇죠. 위험한. 같은 말은 dangerous 이렇게요. 오케이. danger 위험이고요. dangerous는 어떤 위험한.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lost가 뭐였더라? 그렇죠.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잃어버린. hurt 어떤 다친. 그렇죠. 다친. get 뒤에 무슨 시지 이거? 어떤 시네요. 그러면 get이 무슨 뜻인지 소프트가 한 적 있죠. 예, 본문에는 뭐가 나왔기 때문에 lost라는 단어가 나왔기, 아, safe 때문에 나온 거였구나. 본문에 나왔던 safe라는 단어가 context 속에 이렇게 사용된다 이겁니다. safe가 어떤 안전한. If something is safe or not risky 하다면 it will not get lost or hurt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If something is safe or not risky. If something is safe or not risky.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도 되고 if something is safe 하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되고 된단 말이에요. If something is not risky. If something is safe, if something is not risky, it will not get lost or hurt.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한 소리 읽어볼까? People put their money in the bank to keep it safe. 다 같이. People put their money in the bank. People put their money in the bank to keep it safe. To keep it safe. 오케이. 되게 많이 보던 거였는데 그치? 됐습니다. 한 번 더. People put their money in the bank. People put their money in the bank to keep it safe. Keep it safe. 예, 그래서 누가 뭐 한대? People이 put 한대죠? 뭘 put 한대요? Their money를. Their money를 어디다가? In the bank. In the bank에다가. 왜 그런 짓을 한대요? To keep it safe.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지우. It이 뭐 되지 온 것 같아요? It은 그것이란 뜻이지만. 오케이. Their money. 또 다른 의견. 이승 또 못 해주었다. 내가 너무 티를 냈나? 맞습니다. 오케이. 다 같이. People put their money in the bank. People put their money in the bank. To keep it safe. To keep it safe. 오케이. 그 다음에 됐어. 다음 해서. 자빈이 가면 읽어볼까? 예? Okay. 예,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잘 읽었는데요. If something is trash, it is worthless. If something is trash, it is worthless. 오케이, 그래서 얘 뭐라 그런 것 같아요? Worthless. 그렇죠. 나중에 worthless. Worthless. TH가 있으니까 혀를 살짝 물어주는데요. 그 다음에 을 소리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worthless 하기가 힘들어서 worth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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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 하고 나서 으 소리 내기 힘들어서 그냥 worthless. Worthless. Okay. 그래서 worthless가 초이야 뭐디? 안 찾아봤어요. Worthless는 worthless 찾아본 친구. 어, 뭐든지. 그렇죠. 가치가 없는, 가치 없는. 가치 없는, 뭐 쓸모 없는 이런 뜻이죠. 쓸모 없는. 본문에 어떤 단어가 나왔더라?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만나봤던 단어는 뭐? 트래쉬가 뭐였어요? 쓰레기. 쓰레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f something is trash라면 it is worthless한 거다. worthless의 반대말을 혹시 아는 사람? 쓸모가 있는. 유로 시작하는데. 유포 하면 되겠죠. 그렇죠. 쓸모있는 유포. 그럼 worthless의 같은 말은 뭘까요? 같은 말은 useless. 오케이. 쓸모없는 worthless, useless. 아, 쓸모가 있는
Yes, go. 됐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 이제 많이 알아둬야 돼요. 됐습니다. 중학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Where to list 해야 돼. 딱 밑줄 꺼내요. 오케이, 그리고 모든 시험 문제, 얘랑 같은 말을 다섯 개 중에 고르세요. 오케이, 얘랑 반대말을 다섯 개 중에 고르세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오케이, 만날 때마다 자꾸, 그거 다 어떻게 알아요? 시험 문제 나올 건 뻔해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자주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 같이. If something is trash. If something is trash. It is worthless. It is worthless. 자, 계속했어. 현종이 한번 읽어볼까? If something can be reused or recycled, it is not trash. 오케이, 잘 읽었습니다. 다 같이. If something can be reused or recycled. If something can be reused or recyc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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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sed. Reused. Recycled. Recycled. It is not trash. It is not trash. Okay, 그래서 reused가 뭔 것 같아요? 재생한. Okay, recycled. 재활용된. 그래서 이거 무슨 시죠? 어떤 시? Okay, 그러면 be reused 한 뭐야? Be reused. 재생한다. 그럼 can be reused. 재생할 수 있다. 재생할 수 있다. Can be recycled 하면 재활용될 수 있다. If something can be reused or recycled 라면 it is trash, it is not trash. It is trash, it is not trash. It is not trash.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is은 뭐 대신 온 것 같아요, 조이? 응? Trash 대신 온 것 같다. 오케이, trash is not trash. 오케이, 다시 if something can be reused or recycled. If something can be reused or recycled, it is not trash. It is not trash. Okay, 다음 이거 됐어. 다음 현중이 방금 했나? 다 소리 해볼까? Where the problem can refer to a problem, a problem of worry, or Okay, 이 친구 잘 들어봅니다. The word trouble can refer to a problem, a cause of worry, or a situation that may result in punishment. Okay,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The word trouble can refer to a problem, a cause of worry, or a situation that may result in punishment. Okay, 그래서 얘는 뭐라 그러던가요? Situation. 그렇죠. 다 같이. The word trouble can refer to. The word trouble can refer to. A problem. A problem. A cause of worry. A cause of worry. Or a situation. Or a situation. Or a situation. Or a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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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may result in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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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손톱이 왜? 손톱이 왜? 오케이. 그쪽에 중학생 중에도 자꾸 손톱 만지고 있는 친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손톱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공부하고 있는 게 옳고 네, 그래서 여기는 모르는 단어가 좀 많았죠? 네, 많았죠. Refer가 뭐든가요? Refer. 오케이, 말하다. 그렇죠, 가리키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뭔가를 가리키다. 그러면 이거 F로 시작하는 같은 말 refer to 같은 M으로 시작해야 되는데요. M으로 시작하는 같은 말 뭐? mean. 아, the word trouble can mean a problem, a cause of worry, or a situation that may result in punishment. 누가 가리키는 게 맞습니까?
오케이. 이 단어는 이런 뜻이야. 이 report는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이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를 refer to 해. refer to you. 오케이. 그 다음에 cause of worry. cause가 뭘 것 같아요? 때문에. 때문에. 오, 때문에일 것 같아. 여기 a cause of worry인데, 그러면 cause는 무슨 시일 것 같아요? 당연히 이름시겠죠. 뭐의 뭐? worry의 cause겠죠. worry의 cause. 오. cause.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선 원인이죠. 'cause of worry' 뭔 뜻이겠어? 'cause of worry' 그거 걱정의 원인. 그렇죠, 걱정의 원인 맞습니까? 걱정의 원인 a cause of worry. 그다음 situation 뭐든가요? 그렇죠, 상황이죠, 상황. 오케이, 그다음에 result 아 punishment는 전에도 나왔는데 반갑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punishment 뭐예요? 처벌. 그렇죠, 벌이죠, 처벌. 아 그 다음에 result in은 뜻을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떤 result 여러 가지 뜻인데 result in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어떤 결과를 몰고 오다, 알겠습니까? result in punishment 한 뭐예요? result in punishment 처벌을 몰고 온다, 아니 처벌을 가지고 온다, 처벌을 받도록 만든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The world trouble can refer to. The world trouble can refer to. The world trouble can refer to a problem. The world trouble can refer to a problem. A cause of worry. A cause of worry. Or a situation. Or a situation. That may result in punishment. That may result in punishment. 오케이, 여기 뜻이 없다, 그치? 맞습니까? The word trouble은 can refer to 나 무엇을 refer to 합니까? A problem이나 또는 a cause of worry나 또는 a situation. situation인데 좋은 situation 말고 어떤 situation? That may result in punishment. 아, 어, I mean trouble. 감옥 갈 수도 있다, 벌금 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했어. 지윤이 한번 읽어볼까? Okay, phonics가 아주 잘 되어있네요. Okay, I'm glad to help you. I am glad to help you. To carry your groceries. To carry your groceries. 어디로? Upstairs. It's no trouble. It's no trouble. It's no difficulty. It's no difficulty. At all. At all. I'm glad to help you to carry your groceries upstairs. It's no trouble. It's no difficulty at all. Okay, glad. 이거 뭐죠? 이거 조금 같은 말. 그렇죠, happy죠. I'm happy to help you. I'm glad to help you. Okay, carry는 전에도 만난 적 있는데 carry 뭐 하다? 그렇죠, 옮기다, 운반하다, 이동시켜주다. Grocery는 노래할 때도 나왔네요. Buy grocery. 그렇죠. 식료품. 그렇죠. 생활 필수품. 어? 네. Upstairs. Okay. 얘는 어디로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네요. 어디로? 위층으로. 어? Okay. 그 다음에 at all은 at도 알고 all도 알지만 at all이 합쳤을 때를 찾아봐야 됩니다. error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두 단어가 하나의 뜻이 되는 걸 보고 뭐라 단어 말고 뭐라 그러던가요 혹시? 두 단어가 하나의 뜻이 되는 걸 보고 수고라 그러면 수고. 오케이, 일어나다. 아니 자다가 일어나는 거. wake up, get up. 이렇게 수고죠. 그렇죠? 뭔가를 입다. where 말고 P로 시작하는 거. Put on. 그래서 뭔가를 켜다. Turn on. Turn on. 끄다. Turn off. Turn off.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수도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turn도 알고 on도 알지만 turn on이 뭔지 put도 알고 on도 알고 put 못하 on 뭐뭐 위에 put on 뭐 위에 둔다고? 아 있는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두 단어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이 되는 거 통째로 뭐 해둬야 될 것들 알아둬야 될 것들. 네, 일단 나는 어떤 기분이 됐단 말이야? I'm glad한 기분이 됐대요. 그렇죠? 왜 glad 해줬대요? To help you carry your groceries upstairs. 에서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It's no trouble or difficulty at all. 자, 이 말 한 사람이 you를 좋아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I'm glad to help you. 나 같으면 짜증냈을 것도 있어. I'm glad to help you carry your groceries upstairs. It's no trouble. It's no difficulty at all. 이러고 있는데요. 아 참, difficulty는 뭐든 거야? difficulty. difficulty. 읽어줘. 그렇죠? 어려움이죠. 어려움. 무슨 시죠? 어떤 어려움? 어려움.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죠?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슨 시? 이름시. 이름시죠. 어? 무엇? 이란 질문에. 어려움 말고 어려운은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문제? 그렇습니까? 어려움은 이름시죠. I'm glad to help you to carry your groceries upstairs. It's no trouble or difficulty at all. 자, 한번 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I'm glad to help you. I'm glad to help you. To carry your groceries upstairs. To carry your groceries upstairs. It's no trouble. It's no trouble. It's no difficulty. It's no difficulty. At all. At all. 자, 자, 계속해서 초이 읽어볼까? Good.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Okay, 다 같이 We arrived late. We arrived late. We arrived late. At the concert. At the concert. And had trouble. And had trouble. Finding a parking space. Finding a parking space. 여러분 부모님들하고 놀이공원 가서 이런 거 많이 겪어봤지 않나? 5월 5일 날, 5월 5일 날 놀이공원 가면 그쵸? Had trouble finding a parking space 하잖아, 그치? 어? 어? 5월 5일 날 아무리도 안 가야 된다. 큰일 난다, 어디 가면. 어디 가고 싶은데 안 간다. 바쁘시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ate도 좀 late. 늦은. 어, 얘는 늦은도 돼. 근데 늦은이란 뜻만 있는 건 아니야. 늦다. 늦다도 된다. 어, 그러면 얘 실직하네. 오케이. Arrive는 뭐죠? Arrive. 그렇죠. 도착하다. 근데 요런 꼬라지로 생겼으니까. 도착했다. 그렇죠. 도착했다죠. 그렇죠. 도착했다. We가 arrived 했대요.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어떤 도착했어요? 어찌 도착했어요? 어찌 도착했어요? 그러면 늦은이 아니고 얘는? 늦게. 그렇죠. 늦게. 그러니까 We arrived late. 어디에? At the concert. We arrived 했는데 언제 도착했냐면 late하게 도착했대. 어디? At the concert. 그렇죠? And had trouble. Had. 뭐에 무슨 영? 해외 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부 언제 있었던 일이야? 과거. Had trouble. 뭐 하느라 had trouble 했대? 뭐 하느라? Finding a parking space. Parking space가 뭐죠? 그렇죠. 주차. Space 뭐? 공간. 그렇습니다. Parking space. 주차 공간? Parking space.
그러네요. 파크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때 파크는 뭐 공원이란 뜻도 있지만 뭐 하다 주차하다 주차하는 것을 위한 공간 됐습니다. 파크는 주차하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e arrived late at the concert. We arrived late at the concert and had trouble. And had trouble finding a parking space. Finding a parking space. 됐습니다. 그럼 좀 일찍까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is 모델이죠. 답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I'm glad to help you carry your groceries upstairs. It's no trouble at all. 그래서 답이 is 모델인 것 같아. 그렇죠. Carry your groceries up. 근데 여기에서는 얘는 하다니까 하는 것으로 바꿔주면 뭐 carrying your groceries upstairs 대신 왔지. 네. 알겠습니다. 중학교 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스다 미쳐 버렸고 뭐 대신 왔게. 자, 그러니까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 똑같이 설쳐요. 아, 너는 아직 공부가 필요하니까 너 좀 치는 문제. 너 공부를 많이 했으면 어려운 문제. 이렇게 시험 치지 않죠. 시험 문제는 다 똑같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꼭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중학교 1학년 끝날 때까지 해야 될 거, 2학년 끝날 때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네처럼 이렇게 놀고 있는 동네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다들 정신 좀 차리세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보다 영어 잘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 많이는 아니에요. 많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많아야 정상인데. 오케이. 자, 뭐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건 중학생들한테 사실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6학년이니까 알아들으려면 한번 얘기해보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또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어? 그러면 거기에 나 이 회사 들어갈래? 들어가면 어 잘 왔다 이러면서 일하라 그러죠?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죠? 입사시험이라는 걸 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일해도 되겠어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입사시험 칠 때 그렇죠 같이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 같이 시험 치는 사람들은 여기 문장초등학교 아니면 원호초등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같이 가서 시험 치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 거기 누가 와요? 다 오죠. 그렇죠.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 어쩔 수 없어요. 경쟁 사회예요. 알겠습니까? 경쟁이 안 좋고 뭐 바라는 건 바라는 게 많은 너 의사 되고 싶다. 너도 의사해? 저 의사 되고 싶다. 의사해. 저도 의사 되고 싶다. 의사해. 너도 나도 다 의사하고 환자는 아무도 없네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제한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걸 보고 제한되어 있는 걸 여러 사람들이 하고 싶을 때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녀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아니. 오케이.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Please read and follow the directions. 조금만 조용해 주세요. Please read and follow the directions. Please read and follow the directions. 그러면 저 잘 읽어야 돼. 잘 들어야 될 게 얘랑 얘죠. 이거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Please read and follow the directions.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라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얘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달라. Please read and follow. Please read and follow. The directions. The directions. The directions. The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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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read and follow the directions. Please read and follow the directions.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읽는 걸 소리내어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적은 시간을 드리고 빨리 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Please read and follow the directions.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들 read는 뭐죠? 읽다. read하다. follow는 뭐하다였더라? 따라오다.
따르다, 따라가다, 따르다. 디렉션스가 뭐든가요? 방향들. 그렇죠. 디렉션 찾으면 분명히 방향이라고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디렉션스는 좀 뜻이 다릅니다. 오케이. 뭐 좀 이따가 살펴보죠. 뜻할 때. 디렉션은 물론 방향이 맞아요. 근데 디렉션스는 방향들이란 뜻도 있지만, 디렉션스를 찾아보면, 이런 뜻도 있네. 그러니까. 오케이, 한번 더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Please read and follow the directions. Please read and follow the directions. Follow라는 단어 때문에 나온 거고요. 2분 남았네. 계속해서 초이 가볼까? Okay, 잘 읽었습니다. 요 녀석만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합니다. I try to follow or obey the rules at school. I try to follow or obey the rules at school. 한 번 더 들어볼까요? I try to follow or obey the rules at school. 한 번 더. I try to follow or obey the rules at school. Okay. 뭐라고? 그렇죠. Ob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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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I try to follow or obey. I try to follow or obey the rules at school. The rules at school. Try to follow or obey the rules at school. I try to follow or obey the rules at school. Try to follow or obey the rules at school. I try to follow or obey the rules at school.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Try. 뭐 하다? 시도하다. 시도하다. 라는 뜻도 있고. 노력하다. 그렇죠. 시도하는 거하고 노력하다는 분명히 다른데, 얘가 혼자 다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follow는 알 거고. obey가 뭐죠? 그렇죠. 복종하다. 뭐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obey하고 뭐하고? follow하고 같은 말이에요. I try to, 그러니까 이 문장 I try to follow the rules 해도 되고 I try to obey the rules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서? At school. 그러니까 한 번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I try to follow or obey the rules. I try to follow or obey the rules. 어디서? At school. 다 못했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합 진짜 어마이. 아우, 와. 오케이.